낚시장 이거 못 잡고 그냥 가게 생겼네. 클렀어, 클렀어. 자, 20마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달봉입니다. 9월 10일 조금인 구독자님 부부조사님이신데 여기 오신다고 하셔가지고 5천왕에 왔어요. 어제는 완전히 폭망 수준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물색을 봤더니 커피색이더라고요. 쭈꾸미는 물색에 굉장히 크게 좌우됩니다. 어제 13물이었는데도 바람이 터져서 배가 밀렸다고 하고 오늘은 조금 걱정입니다. 다들 마스크들 많이들 쓰셨나요? 자, 웬만하면 나를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마스크는 꼭 착용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열심히 해볼게요. 선생님, 시작해요. 예, 네, 늦으셔도 돼요. 자, 첫 캐스팅. 아, 원산도 앞바다 인근으로 온 것 같습니다. 로드 하나 구매했어요. 버그평 캔서티 오션이라고 하는데 작년까지 평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하나 구매해봤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스파이럴 가이드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내려갈 때 많이 잘 풀리질 않아가지고. 릴은 7.0대1 그 릴이고 싱커는 키오라 목돌. 타워 먼저 시작하고 애기는 모짜르트. 어우, 히트. 저도 한 수. 오. 어르신, 저 맞는 줄 알았어요. 응. 같이 잡았네. 예. 와, 일주일 새 엄청 컸네. 와, 꼴랑대 가지고 엄청 꼴랑대. 원래 13물에 해뜰 때는 폭발적으로 느나느나 해야 되는데 잘 올라오진 않는데요. 땀은 땀은. 어르신, 기대고 다리 하나 언제 난간대다. 어, 어. 네, 그렇게. 네. 지금은 배들이 안정이 안 돼가지고 흔들리는 거야. 안 좋아. 네, 왔다 갔다, 배들이 왔다 갔다 해서. 네, 갈 때 오고 올 때가 제일 조심해야 돼. 안 되겠다는데. 와, 엄청 꼴랑대네요. 캔서티 오션 스펙표에 보면 초리대가 0.9mm라고 돼 있는데, 그 보니어 캘리퍼스로 재보니까 1.1mm던데. 자, 원줄은 다저바 피싱 카페 매니저 형님이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하랍 0.2호 선물해 줬습니다. 눈으로 보기엔 엄청나게 얇은데 와, 막상 써보니까 또 쓸만하더라고요. 아우, 선수가 옆에 계셨네. 아, 어르신 혼자 다 잡으시는 것 같아요. 이거 진짜 배 엄청나다. 아이고, 애들이 시야를 커져가지고 저 갑오징어 잡은 것 같아. 애들이 커지니까 못 느낄래야 못 느낄 수가 없습니다.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PD인데 느난 줄 알았는데 딱 10마리네요. 태풍 지나가고 어제도 완전히 그냥 조항 안 좋았다고 했는데 오늘은 일단 물색은 괜찮습니다. 어제는 되게 처참했다고 하더라고. 이럴 때 한 번씩 때리시는 거예요. 와, 진짜 오랜만에 한 마리네. 갑이 나왔어, 갑이. 애기 갑이. 허허, 이야, 멋지신데? 살려줘. 휴가 너무 가벼워. 자, 16호를 올리고 이 9월 1일에 쓴다고 뭐 약속드렸었는데 못 썼습니다. 군산 신성호 갔을 때 탐사할 때 선물을 받았는데 못 썼습니다. 디오디오 얘기.
얘기 바꾸자마자 먹네? 계속 없었는데? 또 크다. 나이스 캐스팅. 나이스 캐스팅. 히트. 잘 잡으시네. 정말 간간이 나온단 말이지. 자, 토성채비 쓰겠습니다. 오늘은 토성채비를 좀 들어봐야 되겠어. 예, 올려보세요. 조금 얕은 쪽으로 가보세요. 자, 얕은 곳으로 오시네요. 네, 제일 잔잔한 데로 왔어요. 화이팅! 아유, 포장에 다 멀미 돌아니. 이쪽은 다 전멸해, 전멸. 오후에는 괜찮으시겠죠? 네, 썰물은 좀 나아요. 예. 그래요, 좀 헐렁대고. 예. 어우, 먹네. 자, 예전은 미스바이트가 없습니다. 근데 빼기가 안 좋아. 이 녀석. 진짜. 이게 빼는 게 안 좋아, 빼는 게. 예전에 입질 없으면 바로 바꾸려고 했는데, 한 마리가 또 나오네. 큰일 났어, 큰일 났어. 자, 20마리. 오, 뭐 갑자기 선장님 포인트 이동하시고 갑자기 나오네. 얕은 데에 몰려 있었나? 뭐 누나야? 아, 이 정도 훌륭하죠? 네. 오, 누나요. 선장님의 애환. 와, 여기가 진짜 포인트였네. 여기가 제일 많아요. 와. 어우, 진작에 오시지. 와. 단점이 나오는 구간이 짧다는 거. 아. 왔다 갔다 해야 돼. 아. 부지런히 내고. 아, 제수씨, 잘 잡으시는데. 많이 잡았어. 오. 네, 잘해요. 이야. 후기다 보면서 나를 부르게 패서 그렇죠. 그거는 안 되더라고, 그게. 목소리. 제수씨, 채비. 네. 막 감으실 때. 수면을 보시고, 내 채비 보이자마자 딱 멈추시고 들으시면 돼요. 그러면 부드럽게 갈무리 하실 수 있어. 이렇게 보이면은, 예. 여기서 딱, 여기서 이렇게. 딱 맞다고 딱 때. 어. 그리고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옆 사람 이렇게 하면은, 예, 딱 때 사람 걸리니까. 내가 갈무리 하기 제일 좋은 이게 손잡이, 릴하고 똑같은 거, 길이에요. 예.
아, 잘 잡으시는데 그거 딱 하나 부족하시네. 이럴 때 서방 때려보는 거지 뭐. 와, 느나다 진짜. 여기 큰일 났네. 네, 올려보십시오. 자, 8시 반. 예, 8시 반. 45마리. 아. 자, 다음 포인트 옮길 때는 예저 빼고 고추장 바꿔보겠습니다. 와, 이거. 야, 니가 그렇게 괴롭혔구나. 올려보세요. 이동입니다. 자, 채비 바꾸라고 하시네요. 자, 고추장. 고추장으로 바꿨어요. 오, 뭐야. 수심이 더 얕네. 애기 반응 별로 안 좋네. 허허. 이 녀석 봐라. 우와, 갑자기 엄청나게 잡으시네. 네? 갑자기 엄청나게 잡으세요. 월미끼 없어졌잖아. 물색이 좋아서. 파랑 레이저. 우리도 한번 가보죠. 안 돼요. 왜요? 너무 작아요. 시간 오래 걸려. 컸도. 또 무슨 10월 하순 사이즈가 나오네. 계속 추스네. 예? 그냥 계속 추스낸다고. 아니요. 항상 몇 마리 잡을 때 난 한 마리도 못 잡았네. 에이, 그 정도는 아니고. 잘 잡으신대요, 뭐. 어쩌다 걸림 못 왔다 그러져버리고. 예, 오늘 그런 날이에요. 이상하게 확 안 올라탑니다 오늘.
오! 오! 뭐야? 오, 깜짝이야. 아이고, 두 대를 갖고 왔는데 두 대 필걸. 자, 이거. 문줄이 너무 얇아가지고, 이거 구멍 집어넣는 거 그거 갖고 왔어야 되는데. 자, 고기업이는 그렇게 갖고, 이제, 저기업이. 오늘은 채비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짱거리가 단 한 번도 없었어. 자, 11시 15분. 118마리. 처참하네요. 많이 잡았네. 예? 안 좋은 데도 많이 잡았어. 12시 전에 200개 찍고 봐야 되는데. 갈 때까지 200개 찍을지 못 찍을지 모르겠어요. 오우, 한 10m, 15m? 15m 정도 되겠네. 왜 자꾸 떨어지지? 이런 거 떨어지지 말아야 되는데. 의자에서 달렸다가 떨어지나? 자, 산모추. 성어초 달았습니다. 어, 꽃게. 아니, 같이 넣어도 돼요. 괜찮아요. 아니에요. 참, 이 애자가 감 느끼기가 진짜 애매합니다. 작은 거, 이런 녀석들은 더한 것 같아요. 네, 낚싯대 다 올리시고 식사하실 거예요. 자, 아, 배고픕니다. 네, 식사 붙어서 먹지 말고 떨어져서. 예. 앞에 앉아서. 네. 식사하시죠. 공만 들고요, 공만. 공만 들고 오라고. 자, 오후 스타트. 자, 밥 먹으신 게 항원자. 예. 한번 올려보자. 예? 예, 그럼요. 12시 8분. 해가 뜨니까 이제 애자를 전혀 안 먹네요. 연거포 지금 떨어지나? 아, 오늘 그래요, 이상하게. 왜 이러지?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또 떨어지나? 일본 천재. 아, 백만 년 만에 한 마리 온 거 같네.
잘 잡으시네 이제. 다리를 난간대에다 하나 얹어놔요. 아이고, 자, 200개. 너무 힘들다. 와, 200개가 이렇게 힘들었나? 이두배님께서 정말 몇 개월 동안 동출 한번 하시자고 하셔가지고 몰래 만나뵈러 한번 왔어요. 부부조사님 다니시는 모습이 보기 좋네요. 편집장은 원투낚시라든지 뭐 방파제 이런 데는 가는데 선상낚시는 안 따라다니더라. 하긴 낚시 싫어하는 사람이 배 위에서 8시간, 9시간 있는 것도 곤욕이죠. 그래서 제가 녹화해간 거 편집하는 게 더 좋다고 하니까 자연스레 각자의 역할이 정해진 것 같더라고요. 자, 2시 40분인데 10분 후에 정리하시자고 정리하자고 하시네요. 지금 아직 10분 남았지만 일단 223마리입니다. 내일은 아들내미랑 시간 뺏어버리고요. 4시간짜리 자식이 기대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 녀석하고 코로나 때문에 어디 같이 가지 못했는데 시간대 조심하면서 좀 타보려고 합니다. 후반에 힘이 딸리면 왼손으로 챔질하기보다는 릴링을 팍 갑자기 빨리 합니다. 자, 여러분, 그 3호추 추가하시더라도 애자에 오징어든 지렁이든 요즘에 과메기 얘기가 유행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입질 없을 때 다른 것보다는 그냥 토성채비 한 서너 개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입질 없을 때 손가락 빠는 거 보다 낫더라고. 캔서티 오션은 그 소문만큼 그렇게 뭐 글쎄요. 저는 그냥 무난하다 이 정도, 그 정도 품평을 하고 싶은데, 엄청나게 감도가 좋거나 그렇다고 뭐 강성? 강성은 튼튼하긴 제가 언제까지 들고 다닐지 모르겠지만 그렇다 치고, 스파이럴 가이드가 원줄 풀림이 안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준비한 그 원줄은 0.2호, 0.3호입니다. 그래서 라인 풀림이 좋은지 안 좋은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냥 무난합니다. 가격은 58,500원인데 요즘에 5만원대도 굉장히 많던데, 엄청나게 좋은 건 잘 모르겠네요. 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화이트맥스는, 캐스트킹 화이트맥스는 작년인가 구매를 했는데, 이 썬바 보이시죠? 썬바가 코팅이 벗겨져요. 근데 뭐 성능에 지장 없으니까, 저는 뭐 모양새 이런 거 그닥 따지는 녀석이 아니니까 그냥 안에 있는 뭐 기어류라든지 뭐 밖에 레벨 와인더에 있는 원기어라든지 그런 게 성능이 이상이 있기 전까지는 계속 써야죠. 와, 싼거리 한 번 없이 오늘 활성도가 안 좋긴 안 좋았어요. 오늘 선상들이 잔뜩 그 모여 있었던 게 한 번도 깨지지 않았어요. 저 대천 앞바다에 저기 좀 가봤으면 했는데, 배끼리 서로 지나다닐 때 너울이 심한 그런 곳은 잘 안 가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9월 1일 날 오물에 236마리였는데 참, 어쩜 이렇게 비슷하게 잡을까? 네, 이제 슬퍼백이라 다 들고요. 없으면 저한테 달라고 하세요. 와, 동률 채울까요? 지금 233마리야. 와, 첫날 딱 똑같이 하고 말아야지. 늠은 나오니까 접을 수가 없어. 갑자기 늠은 나와요. 네, 낚싯대 다 올리세요. 자, 아이고, 한 마리 부족하네. 자, 시간은 6시 출항, 2시 50분 정리. 딱 그렇게 하시네요. 100개는 됐지? 아유, 어림없어요. 오늘 300개로 잡기에는 아침에 너무 안 나왔어요. 그럼요. 320, 30개는 뽑아야 조금이지. 지난번하고 똑같이 잡았네요. 9월 1일 왔을 때 마리수도 3마리밖에 차이 안 납니다. 어? 한 마리 차이 나네? 9월 1일은 236개 잡았네. 235개 잡았네. 원래 적은 물 때는 320, 30개를 찍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침에 너무 안 나왔어. 자,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좀 크죠? 아침에 잡은 거는 선도가 좀 떨어지니까 제가 챙기고 한 팩씩만. 그다음에 아이스박스 넣으시고 안으로 들어오시고. 어르신! 갈 때 출렁거려서 안 돼요.
원래 조항이 안 좋을 때 나누는 거예요. 300개 넘게 찍었으면 금색시 드릴 텐데 오늘 저도 꽝쳤어. 재수 씨, 아, 예. 저도 많이 못 잡아서 300개 못 드리겠어. 아니요, 우리 많이 잡았어요. 우리 많이 잡았는데. 나 저기 뭐야? 지난번보다 한 마리 들 잡았어. 몇 마리 잡았어요? 235개. 235개? 반지 찢었네. 에? 아니 나 오늘 무조건 300개 넘을 줄 알았어. 자, 지켜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